자꾸 눈을 부릅뜬대요. 예. 왜 그러세요? 팀장님. 예, 바로 인사드릴게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마감 시장 함께 하실 분 서사야 팀장입니다.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어, 옆에서 어쩜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세요? 저 다른 적 없어요. 옆에서 눈빛으로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제가요? 네. 아, 왜 그러세요? 예,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시에 항상 하시는 분입니다. 예. 김 레전드님이 상영이 형아. 전 레전드님은 명석 앵커도 형하고, 우리 팀장님도 형하고, 저도 누나고 막 그래요. 연세가 좀 드신 분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쵸. 자, 시장 얘기할게요. 예, 이쪽 얘기하다가는 뭐 딴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요, 지금 흐름을 보면 사실 미국 증시 쪽은 저 굉장히 궁금한 게 있어요. 한 가지 좀 질문 좀 하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부분도 이제 신경 쓰면서 주식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혹시 이러다가 진짜 몸싸움 나는 거 아닌가 할 때 그럴 것까지야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아니에요? 뭐 간단하죠. 네. 지금 현재 경제고 코로나고 뭐 경기고 주식이고 아무 필요 없고요. 네. 트럼프의 모든 논리는 재선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중국 치면 좀 올라간다면서요. 중국. 네. 중국을 좀 과거 2018년도 이후에 쭉 그 지지율하고 트럼프가 좀 대중국 강경 발언을 했었던 시기가 겹쳐요. 지지율이 떨어질 때 그런 상황들이. 네. 그러면 또 지지율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알아요, 정치를.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재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추가 관세를 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깨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너무 나빠요. 맞아, 오늘. 근데 뭐, 예, 예, 예. 다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노이즈를 만들 거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거기다 또 이제 하웨이 관련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오늘 우연찮게 애플 관련주들을 많이 빠지고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래. 아니, 중국도 그래요. 중국 증시도 지금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 그 애플 관련주들, 하웨이 관련주들은 3-4%씩 다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또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네. 대부분 산업재, 철강, 비철금속, 인프라 관련주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서 그, 네. 그런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정책주들이 그렇죠. 계속 테마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 출발을 합니다. 뭐, 하락, 상승 보합권에서 출발했다가 매물에, 미중간의 무역분쟁이 계속 나오니까. 그랬다가 이제 외국인이 선물, 순매수를 하면서 끌어올렸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3,000개 넘게 순매도를 하다가 이때쯤 돼가지고 3,000개 넘게 이제 순매수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오후부터는 별로 안 올라가고 있죠. 네, 네. 그리고 오후 들어서 좀 더 매물이 나오고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주다가 축 빠지는 거는 제약바이오 업종들 있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빠르게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셀트론 지금 삼형제가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빠른빠리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분간 그 흐름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거의 안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대형주 종목들 같은 경우 반도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가장 큰 피해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는 종목이, 네. 나오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막 흔들리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참 답답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종목을 그, 찾아내는. 그렇죠. 순환매가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지수 자체가 여기에서 크게 못 올라가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안 빠지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지금은. 네. 과거 같으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크게 이제 빠졌다라면 지금은 여전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그 파월 연준장의 발언이라든지 중국의 양회 기대라든지 그다음에 뭐 트럼프도 이제 이상한 소리를 하긴 했지만
미국 증시를 끌어올렸잖아요. 네.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그냥 발빠르게 막 움직이는 그런 장세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좀 많은 분들이 이미 포착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화웨이 못하게 하니까 반도체 그쪽 안 준다고 하니까 이제 공급받으려면 우리한테 좀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제 거기도 굉장히 토론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근데 예전에 보면 이렇게 미중 간의 그런 반도체와 관련된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은 나중에 보면 결국은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를 보죠. 예,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화웨이 못해요. 왜냐면 미국산. 미국 파야 되니까. 아니, 네. 미국 거 기계를 우리가 사오잖아요. 네. 그 사오면 앵커님은 그게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네. 근데 미국은 자기 거래요.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니네가 그 반도체를 만들었으니 하웨이에 팔지 마. 이게 이번 법률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화웨이랑 결혼하지 말라냐. 화웨이 거래하지 말라냐.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게 호재다. 그래서 그렇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하는. 아니죠. 그건 반대죠. 예, 오히려 악재가 될 가능성이 하웨이의 매출 자체가 네.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되거든요. 삼성전자. 근데 이게 반도체는 그렇지만 그 스마트폰 시장 중국 내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미미하거든요. 거의 걔네들 것, 그러니까 중국산 그렇죠. 것이잖아요. 1%대 예. 정도 되는데 네네. 미국이야 뭐 워낙에 이제 앱으로 싸먹는 거고 유럽 시장은. 유럽 시장은 뭐 하웨이하고 삼성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또 되면서 그게 또 수혜를 볼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논리들이고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산 제품들을 우리가 기계들을 살 수가 없죠. 미국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내 우리 거 기계를 너희들이 사갔지만 네. 그걸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의 다른 사회에서 판다는 것 자체는 문제 있는 거야. 못 팔게 하는 거. 아, 그런 그래요. 것들이 좀 있죠. 네. 이게 지금 현재 이번 조치가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로 좀 확산이 되는지가 좀 관건이에요. 근데 실적으로 지금 중국이 애플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도 그 중국 내부에서 지금 현재 미국, 그 중국 증시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하락을 하다가 이제 상승전환에 성공을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상승전환에 성공했던 그 종목들은 뭐냐면 대부분 다 양회에 앞두고 그런 예, 철강, 인프라 예.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대신에 빠진 것들이 뭐냐면 네. 이 테마 쪽으로 보면 네. 애플, 하웨이, 그다음에 뭐 5G, 테슬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네. 중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 공장이 있는데 너네들이 반도체를 안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중국 쪽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논란이 좀 있고요. 네. 그거야 이제 정치적인 것들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예단할 수가 없는 거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게 있어요. 지금 얘기를 제가 쭉 미국 쪽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사실 좀 정치적 얘기를 트럼프 쪽은 워낙 복잡해가지고 얘기하기 싫은데 어째 보니까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와 오바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격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거 또 경제 제재로 이것도 뭔가 해결해 나갈 게 아닌가 그게 겁이 나서. 그냥 끌고 나오는 거고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나 지금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가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네. 하는 거라서 네. 아직 대선까지 많이 남았잖아요. 11월이죠. 네. 그리고 11월 3일까지 많이 남았고 7월달, 8월달에 민주당, 공화당 이제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네. 지금 트럼프의 가장 그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오바마의 그 헬스케어, 오바마 케어. 네. 그 폐지, 완전 폐지. 예. 그리고 트럼프 케어 네. 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이든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좀 재밌는 상황들이 좀 많이 발생을 네.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 헬스케어주들은 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우리는 관련이 크지가 않은데 네.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 뭐 셀트리온 쪽이 빠지면서 지금 헬스케어 쪽이 빠지면서 코스닥이 좀 움직임이 밑으로 좀 갔잖아요. 팀장님 그렇죠. 그거 상관은 없는 거예요? 뭐 얘기는 없는 거예요? 미국 아직까지는 뭐 큰 영향 알겠습니다. 예. 팀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은 참 시간이 잘 가요. 예, 동시효과 상황 지금 좀 보겠어. 예. 그 더 뭐 지금 오늘 시장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해야 될 거 더 추가적으로 있으신가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나올 만한 요인들은 없고요. 네. 그거는 좀 이따가 이제 미국장 상황까지 보면서 얘기할 게 네. 우리나라 주식의 상황.